연극 연습하는데 나타나질 않는다? 이거 굉장히 큰일이잖아. 이 정도면 뭐 사고가 났거나 납치를 당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.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선아의 외삼촌이야. 선아뿐 아니라 내 모녀가 다 연락이 안 됐거든. 응? 다 하루아침에요? 그것도 벌써 일주일째. 외삼촌은 답답한 마음에 선아 엄마의 가게에도 찾아갔어. 가게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대. 어디든 며칠 갔다 왔다고 좋은 일이에요. 그냥 이러고만 말았어요. 주방장은 선아 엄마가 보낸 문자도 보여줬어. 난 여행 잘 다니고 있어. 주말에 잘 좀 부탁해. 여행 갔나? 진짜로? 근데 여행을 갔어도 연락은 돼야 하잖아. 그쵸? 응. 연락통화 시켰는데 딸 둘은 핸드폰이 꺼져 있고 지 엄마는 치료는 가는데 안 맞고 25일 날 동생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외삼촌은 경찰들과 함께 선안의 집으로 향했어. 나쁜 상상들을 애써 떨치면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.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. 집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끔해. 여행 갔으니까. 그렇지. 거실도 주방도 모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. 방에도 뭐 별다른 흔적이 없어. 바닥 깨끗하니까. 그리고 설거지 통 보니까 설거지 깨끗이 돼 있고. 여행 가는 것 같은 집안 정리 분위기다. 외삼촌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해. 애들도 다 방학이니까 뭐 어디 오래 있다가 오나 보다 했던 거지. 하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는 날이 왔어. 선아를 비롯해 내 모녀의 행적은 2월 18일에 멈췄어. 그리고 주방장이 문자를 받은 거 바로 2월 20일이었어. 그리고 24일부터 외삼촌은 가족 모두가 연락 두절이라는 걸 알아차렸고 26일 지구대 경찰들과 함께 집에 갔었던 거야.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3월 3일 학교. 첫 등교를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안 나타난다고? 그러네.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이면 하루 이틀 정도 전에는 집에 왔겠지. 근데 이때까지도 안 왔다면은 뭐지?